안녕하세요.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 예방을 위한 밥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자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다 쏟아 부으면서 제가 이 치료에게 밥 치료란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Brain and Body Stimulation. 그래서 밥 치료인데 밥 세라피라 그래서 뇌와 몸의 어떤 신체의 건강을 같이 치료를 해야지 치매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고 치료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이고요. 우리 몸에 밥을 주는 것처럼 뇌에도 밥을 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밥 치료는요, 바로 뇌의 근력과 우리 몸의 근력을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근육량은 우리 몸의 혈관의 건강을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가 굵은 분들이 심장 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조금 덜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이 튼튼하면 결국 뭐가 안 걸리죠? 뇌경색이나 이런 뇌출혈 이런 게 덜 걸리고 뇌혈관이 튼튼하면 결국 치매도 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쉽게 생각하면 허벅지가 굵은데 치매도 안 걸린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비약이 조금 되긴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돌아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혈관 건강과 근육량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밥 치료할 때는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정말 근력 운동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이렇게 강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내가 근력 운동을 할 때마다 뇌 근력도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생수병 있잖아요. 500ml 정도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이제 TV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아령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근육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거꾸로 외워보는 겁니다. 100, 99, 98, 97, 96 뭐 이렇게 이게 너무 단조롭다. 구구단을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분들은 손주들이 많으시면 손주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외워본다든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뇌 근력도 꾸준히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리 근력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쿼팅이라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렇게 그런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약간 계단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 보던 책 이런 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착을 하셔서 박스에 넣으셔서 이렇게 뭐 한 15cm 그다음에 이제 뭐 한 30cm 이렇게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올랐다 내려갔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장단주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실제로 한 계단만 반복적으로 50회, 60회 이렇게 훈련을 했을 때 나중에 인지 기능을 체크해 봤더니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뇌 근력과 우리 몸의 신체 근력을 같이 키워보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밥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밥 치료는요 우리가 뼈와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뼈 건강에 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요즘에 이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 몸에 뼈를 채우는 그런 칼슘 같은 것들이 뼈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거 아닌지 혈액 검사로 해보면 또 알 수 있으니까 또 체크도 해보시고 햇빛을 쐬는 그런 좀 활동 좀 해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식단도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뼈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요 네, 65세 이상 되면 골밀도 검사가 보험이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도 규칙적으로 해보면서 뼈가 약해졌는지를 꼭 모니터링하고 약해졌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뼈와 관절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뇌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밥 치료는요. 이런 눈과 그 다음에 청력입니다. 이제 시력 저하나 황반변성 뭐 이런 백내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치매의 위험 인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면 안과에 가서도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눈 운동하는 그런 그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눈 운동을 하면서 그냥 눈만 꿈벅꿈벅 하거나 이런 눈 운동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려드린 여러 가지 어떤 암기 활동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뇌를 활용하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귀가 안 들린다고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먹먹해요 귀가 이러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 가서 또 검진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우리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시력과 청력은 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신체도 같이 밥을 주자. 그래서 건강하게 뇌와 몸이 잘 유지돼야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